안녕하세요. 가장 빠르고 정확한 BMW 리뷰, 얼리뷰입니다.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하는 일, 예를 들면 스마트워치로 전화를 걸거나 와이파이 없이도 태블릿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일은 이제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죠.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만약 자동차를 독립적인 스마트 디바이스처럼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? 자동차에 내장된 eSIM을 이용하면 여러분의 BMW를 스마트워치 혹은 태블릿처럼 자유롭게 네트워크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개인용 eSIM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더7 그리고 i7을 이용하신다면 개인용 eSIM의 기능을 보다 완벽하게 경험해 보실 수 있는데요. 스마트폰 MyBMW 앱 또는 MyBMW 포털에 BMW 아이디로 접속해 주세요. 접속 후 프로필 탭에서 개인용 eSIM 메뉴를 선택합니다. 아래 위치한 eSIM 활성화 버튼을 터치하면 사용 중인 스마트폰 통신사 선택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용 중인 스마트폰 번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터치해 주세요. 본인 인증 후 eSIM 가입 절차가 진행됩니다. 요금제를 비롯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통신사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가입 절차를 완료하면 MyBMW 앱 또는 MyBMW 포털에서 개인 전화번호와 함께 활성화됨이라고 표기된 아이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이제 여러분의 BMW에서 eSIM을 활성화할 차례입니다. 차량의 컨트롤 디스플레이에서 MyBMW 앱 또는 BMW 아이디를 선택해 로그인하세요. MyBMW 앱으로 로그인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QR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때 QR코드를 스캔하면 자동으로 로그인됩니다. 로그인 후 모바일 기기 탭을 선택하면 개인용 eSIM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. 만약 연결되지 않았다고 나오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eSIM을 다운받는 중이니까요. 약 1-2분 가량 소요되는 다운로드가 종료되면 BMW 아이디 혹은 핀코드를 설정하세요. 스마트폰과 eSIM 간의 키 교환이 끝나고 모든 설정이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연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물론 기존의 블루투스로 연결한 개인 스마트폰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죠. 이렇게 연결이 활성화되었다면 개인용 eSIM을 터치 또는 선택해 보세요. eSIM을 통한 전화 기능으로 스마트폰이 아닌 여러분의 BMW에서 곧바로 전화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. eSIM을 통한 모바일 데이터에서는 곧이어 소개해드릴 비디오 스트리밍 혹은 와이파이 핫스팟과 같은 모바일 데이터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 데이터 로밍은 스마트폰의 데이터 로밍과 같은 기능으로 해외에서 여러분의 BMW를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. 그럼 eSIM으로 어떤 새로운 경험들을 할 수 있을까요? 먼저 음성전화 기능입니다. eSIM 음성전화 기능 사용 시 BMW 차량의 안테나로 통화 상대방과 직접 연결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통화보다 상대적으로 잡음이나 연결 해제 오류 없이 더욱 편리하게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개인용 eSIM을 와이파이 핫스팟으로 활용해 다른 기기에 와이파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. 차량 내에서 다른 스마트 기기에 데이터 사용이 필요하다면 개인용 핫스팟 메뉴를 선택한 후 새 기기 연결을 터치합니다. 생성되는 QR코드를 스마트 기기로 스캔하거나 비밀번호를 입력해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. 연결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연결된 기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여러분의 BMW를 독립된 스마트 디바이스로 바꿔놓은 개인용 eSIM은 기본적인 기능들에 더해 BMW와 만나 특별한 기능들도 제공합니다. 우선 앞좌석 컨트롤 디스플레이를 통해 비디오 스트리밍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차 안에서도 유튜브 앱을 실행해 원하는 컨텐츠를 검색하고 감상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.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즐기던 다양한 OTT 서비스도 차 안에서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. 더7 또는 더i7의 뒷좌석에서는 보다 드라마틱한 경험을 누릴 수 있죠. BMW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세단,
더 세븐과 더 i7의 뒷좌석에 있는 시어터 스크린, 다들 알고 계신가요? 마치 프리미엄 영화관 같은 무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시어터 스크린과 이심이 만나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? 더 세븐과 i7의 뒷좌석에서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시트로 느낄 수 있는 편안함과 함께 31.3인치 크기의 8K 해상도 파노라마 스크린, 그리고 바워스 앤 윌킨스 다이아몬드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이 가진 시각적, 청각적인 럭셔리함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. 이심을 통해 BMW 시어터 스크린에 내장된 아마존 파이어 TV 기능을 활용하면 비디오 스트리밍은 물론 OTT 서비스도 차 안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. 아마존 파이어 TV 활용을 위해서는 이심 설정과 마찬가지로 사전 설정이 필요하며 먼저 스마트폰에서 아마존 계정 생성과 인증을 진행해 주세요. 아마존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계정 생성 후 휴대폰 번호 또는 이메일 인증을 진행합니다. 화면에 인증 코드를 스마트폰 아마존 웹사이트의 디바이스 등록창에 입력해 주세요. 시어터 스크린의 환영 메시지를 보실 수 있는데요. 이어서 Continue를 터치한 후 연령별 시청 등급 설정을 진행하면 모든 설정이 완료됩니다. 이제 본격적으로 컨텐츠를 즐겨보실 시간입니다. 아마존 Fire TV를 통해 여러 OTT 서비스와 스트리밍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앞좌석 컨트롤 디스플레이에서 감상할 수 있었던 유튜브를 비롯해 넷플릭스, 디즈니 플러스뿐만 아니라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와 같은 OT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바로 여러분의 더 세븐 또는 더 i7의 뒷좌석에서 말이죠. 가장 빠르고 정확한 BMW 리뷰, 얼리뷰는 앞으로도 더 다양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. 감사합니다.